이야! 완 제품이군요. 잠깐만, 뭘 해야 되지? 여기다 저으면 잘려나? 아, 이게 요리사 맞아요. 아니, 씨, 안 먹어도 돼. 안녕하세요. 한가운데 첩 셰프 양배차. 1회 우승자 신규진입니다. 아우, 예! 이거 뭐 준비를 좀 해오셨습니까? 준비를 해왔습니다. 뭐지도 모르는데 준비를 해왔다고요? 제 손이 귀여워요. 혹시 이 손을 이용한 요리인가요? 이 살짝 제가 이렇게만 해도 비슷하네. 네네네. 앞다리네. 약간, 네네네. 앞다리로. 제가 예상했을 때는 예, 예. 제 손처럼 앞다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부위가 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뭐 한돈이니까 무조건 당연히 맛있을 텐데 또 오늘은 또 어떤 또 초대형 특급 게스트가 또 올지. 안녕하십니까? 아, 또 초대형 게스트. 드래곤이라고. 야. 네. 좀 뭐 또 부위를 가져오셨는데. 뭔지? 오늘은 이거 저번에 앞다리 살이네 진짜. 맞네요. 아니 근데 몸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한돈명예 홍보대사 정국현이고요. 예. 삼육대학교 생활체육학과 겸임교수로 재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아, 교수님이시네. 교수님이시구나. 또 다이어트를 또 하시고 몸을 그렇죠. 이제 키우시는 이런 또 손님이 또 오셨잖아요. 진짜 진심을 다해서 한번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고! 고고! 네. 복장도 갖췄겠다. 네. 우리 정드래곤 교수님을 위해서 제가 맛있는 한돈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벌써부터 이렇게 앞다리 살이 기름이. 근데 오늘 만약에 승리하게 되면 우리 교수님 권한으로 뭐 약간 혜택이 있습니까? 혜택요? 예. 제가 레슨을 해드릴게요. 오! 어? 예. 진짜요? 예, 죽는 거지. 죽는 거지. 이기면 해주신다고요? 아, 그럼요. 지면이 아니죠? 저는 요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 PT를 받고 있어서 아니, 너무 이렇게 유명하신 또 교수님한테 그쵸. PT를 받으면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눈빛을 보고 태릉 선수촌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는 거지. 엄청 넣는데요? 아까 국간장도, 간장도 엄청 넣던데. 아, 이게 재우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들어가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맛만 빼이게끔 이제 하는 거고. 근데 제가 그 한 말씀 드리자면요. 염분 이야기 했잖아요. 예, 예, 예. 염분 이렇게 들어가면은 다이어트에 안 좋지 않느냐. 염분은 괜찮아요.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딴 거, 농약, 설탕. 그런 거를 조금 조심하면 돼. 조리를 할 때. 그럼 왜? 소금은 들어가도 되거든. 그걸 왜 이제 얘기하십니까? 아, 교수님 때문에 망했어. 그리고 어차피 제가 이렇게 맛있게 해드려도 아니, 그럼요. 운동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 새벽까지 운동하시겠는데. 뭐 하면 됩니다. 아니, 나 이거 아보카도를 손질해본 거 처음. 뭐 안에 씨가 있는 거는. 돌려요. 그래 하지 말고 이렇게 비틀어. 그렇지, 칼집 내가지고. 아, 이게 여기서 맞아요. 아, 씨, PT 받겠는데 이거? 잠깐만. 그러면 이게 냈어요? Nope. 안 낸 것 같은데? 안 되죠? 아니, 이거 교수님도 안 되죠? 이거 뭐예요? 뭐예요? 이거 다 있는데? 오! 10 딱 빼고 칼로. 제가 먹을 거 아니니까. 네? 아이고. 아니. 이거 샌드위치 안 먹어도 되죠? 의심을 갖기 시작하셨어. 근데 껍데기 또 같이 먹나요? 100개 그... 아, 100개 아니에요? 아니 근데 원래 과일의 껍데기에 그 영양가가 다 몰려있다 그러잖아요. 드세요, 그럼 껍데기. 어? 아, 저는 안 먹습니다. 얼추 다 돼가네요. 아직 간을 못했어요. 어? 간을 보신다고요? 잠깐만요. 저번에 제가 이긴 거 기억 못하시나? 자, 그럼 제가 눈대중으로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고마워. 예예. 그러면 교수님, 네. 그래도 우리 배차 선배가 해수욕장 가가지고 딱 벗었을 때 막 다른 막 이성들이 쳐다볼 정도가 되려면 섹시하다. 복근 나올 정도. 그 정도 되려면은 이제 교수님 밑에서 한 몇 년을 트레이닝 해야 되는 겁니까?
한 6개월 정도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6개월이면 됩니까? 예. 네. 어, 금방인데 6개월이면? 그러니까. 아, 6개월을 근데 얼마나 강도 있게 하느냐. 이제 그게 문제지. 신이 우리 교수님과 배차 네. 선배 몸의 그 부위 중 하나를 바꿔 준대요. 공짜로. 그럼 네. 어디가 제일 갖고 싶어요? 앞다리. 앞다리로. 네. 자, 여기다가 잘 놓겠습니다. 어, 이거 봐. 몸 안 돼요. 베네핏이 베네핏. 두 번까지 괜찮잖아. 와, 졌습니다. 오늘 그 요리 제목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오늘 또 양배추로 이렇게 한 요리를 했지 않습니까? 한돈을 위해서 앞다리 썰려가지고 양배차 전지 훈련 볶음밥 어떻습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와중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아보카도와 한돈을 이용한 샌드위치죠. 와. 한돈 카도 샌드위치. 저희가 요리 끝내고 네. 아주 먹음직스러운 샌드위치와 네. 아주 끔찍하게 생긴 우리 이 리조또인가요? 죽인가요? 아니, 아니, 아니. 볶음밥으로 이제 그러니까요, 변형을 고기가 했습니다. 많이 없네요. 일단은 네.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라는 네. 그 말이 확실히 여기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이렇게 보기만 딱 봤을 때 네. 이 둘 중에 먹어야 된다. 요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맛 평가를 해주시면 되는 거 딱 잘 들어갔어요. 잠깐 갸우뚱하셨어요. 오케이. 맛있다니까. 오케이. 되게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네, 이상하네. 아 진짜로. 아 나 큰일 났네. 한번 먹어보세요. 간단하게 그냥 집에서 간식으로 애들 간식으로 해줘도 좋겠어요. 나까지 봤을 때는 많이 짤 줄 알았어. 많이 짠데? 짜요? 응. 난 안 짰네. 짜요? 짜요. 어, 그럼 당첨되죠. 짠데 맛있어. 야, 딱 짠 거 하나 넣어놨는데 그거 당첨되죠. 그럼 점심에는 뭐 어떻게 드십니까? 점심은 이제 한돈 먹죠. 앞다리 뒷다리살에서 야채하고 볶아가지고 그렇게 먹죠. 닭가슴살도 먹긴 먹는데 양으로 따지면 한돈 훨씬 많이 먹죠. 아, 그럼 이게 다 한돈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두 돈 여기. 두 돈. 오, 움직여. 세 돈. 우와! 그러면 닭가슴살보다 우리 한돈 안심이 가격은 좀 비쌀지 몰라도 힘들어. 아, 가격도 비쌉니까? 네, 이게 그 우리 국민들이 보니까 다이어트는 닭가슴살 이게 어떻게 공식이 돼버려가지고 맞아. 찾는 사람 많으니까 가격 올라가잖아요. 아, 그렇네. 아, 특히 여름에는 더 비싸거든요. 그렇죠. 네, 네. 여러분 닭가슴살 말고 한돈 드십시오. 네, 한돈 드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만든 다이어트 볶음밥 네.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럼 일단 제가 한번 일단 갸우뚱 하셨어요. 다이어트 어떠십니까?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맛있어요. 맛있다고요? 아 진짜 맛있어.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교수님 진짜. 오, 뭐 괜찮죠? 어, 이 향은 좋은데요? 저는 막 간이 슴슴하거나 딱 좋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래요? 네. 네. 아 내가 엄청 짜게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삼성동에서 17, 18일 날 아주 거대한 축제가 또 열리지 않습니까? 한번 펼쳐. 예, 그렇죠. 또 그거 가면은 또 뭐 먹거리도 많겠지만 뭐 볼거리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네. 뭐 어떤 게 있죠? 우리 저 백종원 선생님 오시잖아요. 한동네 대표. 네, 대표. 무엇보다 우리 한돈 자족은 또 손세희 회장님 오시니까 아, 그럼 또 어렵다. 술을 먹어야 되겠네요. 제가 그날 취했어요. 아 그거 네. 얘기하세요. 왜 그때 네. 대리비 준다 해놓고 대리비 안 주고 하셨잖아요. 왜 대리비를 주신다고 하셨으면서 안 주고 하셨나봐요. 네, 안 주신 이유를 조금 듣고 싶습니다. 그때 한번 뵙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철수하고 8시간 동안 이렇게 주무시다 갔어요. 아 진짜요? 네, 아 뻥이죠.
자, 그러면은 저희의 초특급 질문이 하나 있죠. 예. 저 N행시, 삼행시를 한번 지어볼 건데요. 네, 앞다리살로 사행시 한번 네. 가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갈게요. 근데 자. 지금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아서 전지로 바꿀게요. 오케이. 전. 장난이고 앞다리살로 사행시 하겠습니다. 예. 자, 앞. 앞으로. 다. 다이어트는. 리. 이 부위로 하시면. 살. 살이 빠집니다. 와, 이거를? 이거를 해내셨어요?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잘하시네. 자, 오늘 또 아까 사행시로 완성을 했다시피 요 두 음식 중에 네. 아, 요 음식이 좀 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야. 야. 정드래곤. 근데 정드래곤 간이 너무 조금 센 거 빼고는 아~ 다이어트 할 때는 이게 좋을 것 같아. 아~ 어. 또 제가 2연승을 했습니다. 저 요리 좀 한다니까. 괜찮죠? 이번에도 벌칙 있습니까? 자, 또 이 시간이 왔어요. 이걸 또 뽑아야 돼요, 제가. 뽑아야 되죠. 요거는 또 이 뽑는 영광을 우리 교수님께서 뽑아주시면은 이제 네, 다음 회차 때 이제 벌칙 하시면 예. 벌칙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간 못 보는 네. 거. 네. 아. 요 우리 교수님이 또 야, 나 상상 제기뽑기로 또 뽑아주셨습니다. 과연 뭡니까? 오, 세다 이거. 상대방 칼 없이 요리하기? 이거는 와, 이거 손으로 하셔야 되겠네. 야, 이거는 빡센데? 자, 2회 또 제가 예. 이겼습니다. 아, 이게 뭐 사실 계속 제가 이겨도 되는가 싶기도 할 정도로 이렇게 또 규지 씨한테 배웁니다. 예. 아, 또 우리 이렇게 또 2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멀리서 용인에서 오셨다고 예. 또 와주신 우리 교수님 또 오늘 촬영하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TV로만 예. 보다가 네. 네. 실제로 그 또 뵙고 또 우리 한돈을 통해서 직접 또 요리해 주신 거를 또 제가 맛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예.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우리 한돈 예. 예. 많이 많이 예. 요리 많이 많이 네. 맛있게 만들어 주시면은 예.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한돈 페스타도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망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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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7월 17일, 18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하니까 많은 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옵니다요! 저희도 가요! 교수님도 와요! 자,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패배를 했으니까 예, 예, 예. 네, 아쉬운 마음을 저 두고 저는 이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다 드신 거죠? 네! 피디 받으러 가야지. 갑시다. 무슨 말 하세요? 무슨 말 하세요? 교수님! 자, 교수님! 자, 한번 대충 예, 여기까지입니다. 3회에서 봬요. 안녕! 같이 가요! 오늘 또 게스트가 네, 또 있지 예. 않습니까? 아까부터 네. 창가 쪽에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누구시죠?